168. 잘한다. 173. 엄마 나 똑같네? 엄마도 10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신체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복한 교실, 행복한 수학교실 풍경이죠. 올해는 속 얘기들도 하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재밌었는데요. 너무 남다르고 너무 좋은 느낌이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다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고. 아니, 거기 눈 좀 감으시고 다음 휴가자. 자, 오늘은 팀별로 먼저 합니다. 자, 팀별로 묶으세요. 빨리빨리 묶으세요. 저희 수학 시간은 항상 지난 시간의 복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로 나눠진 걸 보니까 나누기가 이번에 아주 재밌는 수업 도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뭐 간식 OX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렇다면 과자. 난 돈까스가 도전. OX, OX 해가지고 만약에 과자 같으면 과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한 변씩 넣는 거잖아. 이거 역 나와야 돼. 사다리 타기하고 비슷한 건데요. OX로 정답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꿀말 루트 2 아이. 아, 오케이. 맞는 거 같아. 자, 3번 먹어야지 그럼.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간식 중 하나에 도달하는데 정답이면은 그 간식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답과 상관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적기도 하죠. 자, 정답은 뭐겠습니까? 초콜릿. 왜 초콜릿인지 한번 보자. 2차 방정식은 근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가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 수를 넘어야 돼요. 자, 나오세요. 초콜릿 한 팀, 두 팀, 세 팀. 자, 네, 정답은 초콜릿입니다. 혹시 랍스타나 뭐 그런 비싼 정답이 나오면 어쩌냐고요? 에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문제를 만들었죠. 그나저나 우리 애들 정말 초콜릿 좋아한다니까요. 먹어봐. 맛있어요. 제가 수학교사지만 수학 좋아한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수학을 싫어하고 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수학이 재밌거든요. 수학교사로 제 역할은 이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빨리 적으세요. 건물선, 경유, 거거 다 아무거나 된다. 일단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농구공 궤도를 해야지 공이면 되냐고. 자, 40점 남았습니다. 빠져. 순단 벌레뛰기. 오케이, 좋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열. 방법은 잠잘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과제는 모두 조별로 진행을 하죠. 아, 팀원끼리 딱 이러니까 그냥 또 공동체고 이러니까 좀 안 하면 이제 구타 들어가서 이제 구타. 팀원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모르는 점도 물어볼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는요 이런 수업 방식이 아니셨어요. 약간 좀 딱딱해야 될까? 근데 선생님이요 저희들이 이제 하시는 거 보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싶고 또 이제 우리들 이러고 의견도 물어보고 하고 싶으셔서요 여러 가지 이제 설문 조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업 방법은 설문조사로 조율하는데요. 설문은 학기 말이 아니라 학기 중에 실시합니다.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빨리 한번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 설문조사를 해서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수학에서 발표라면은 문제를 풀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경인에게 만들려면 여기가 틀렸어!
혼자 앞에 나가서 수학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긴장하면 수학 문제 푸는 꿈 꾼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몽이죠. 그 악몽을 유쾌한 꿈으로 바꾸는 마술. 그건 제 경험상 칭찬뿐입니다. 저는 이런 발표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일 첫째가 발표력이에요. 발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가 뭔가 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 틀리든 맞든 간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학생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혹시 틀릴까 봐 걱정하고 혹시 내가 이런 말 할 때 친구들이 요거 있죠. 야유. 이거 미칩니다. 애들 막 구멍 찼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통장을 하면서 찍어주면서 하고 행복통장이 뭐냐 하면요. 수업시간에 참여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통장입니다. 그 결과는 수행평가에 반영되는데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 아이들에게는 가장 많은 숫자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수행평가 이제 좀 점수 많이 받아요. 아무리 못해도요, 어떻게든 이해시켜주시고요. 일단 쉬워서 재밌어요. 다른 애들도 거의 없어지고, 많이 수업에 참여하고. 그러면 따라왔어요. 엑스. 예.